예, 고맙습니다. 아, 이게 원래 이제 그 육효요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나왔는데, 자, 제일 먼저 이제 육효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육수라는 걸 공부를 해요. 육수. 여섯 개의 짐승, 이런 뜻이야. 이게 짐승 숫자예요. 이거 뭐죠? 응? 뭐 저 남자가, 응? 뭐 짐승 같은 남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응? 다섯, 여섯 가지의 어떤 동물을 가지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볼게요. 제일 먼저 청룡이라고 써있죠. 예. 청룡, 주작, 그 다음에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이렇게 여섯 개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청룡, 주작, 백호, 현무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신사, 그래서 네 개의 신, 동서남북을. 근데 거기에 구진하고 등사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럼 그냥 볼까? 청룡은 뭐예요? 푸른 빛난 용이란 뜻이지, 그지? 청룡은 주로 어디 쓰일까요? 한번 우리 그냥 생각해봐요. 청룡은 주로 어디 쓰일까요? 자, 용이 나타났다. 그러면 상서로운 동물이 나타났으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이건 좋은 거예요. 희경사. 희, 기쁜, 꼭 경사스러운 일.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 그죠? 네,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작. 주작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요게 참새 작자고요. 빨간 참새란 뜻이야. 그냥 빨간 새란 뜻이야. 새야, 새. 붉은 새. 새는 새인데 색깔이 빨갛다. 그러면, 자, 새는 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새는. 소식.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날라다니기도 하고, 새가 보면 자잘자잘, 짜잘짜잘 하죠? 잘 떠드는 거야. 왜? 새는 원래 잘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이야. 떠드는 것도 소식이고, 날라다니는 것도 소식이고, 그죠? 그래서 문서 소식, 소식. 그런 거고. 문서. 그런데, 이게 좋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문서 소식 좋은 게 있는데, 이거 나쁠 때는 어떻게 봐? 입으로 자꾸 떠들으니까 뭐가 걸려? 구설이 걸리지. 그치? 그래서 아주 좋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얘는 나쁜 게 없어요, 청룡은. 근데 얘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구진. 구진은 뭐냐 하면 그냥 구렁이야. 얘는 뱀이야. 그치? 그럼 구진은 구렁인데, 자, 구진은 주로, 여기 써놓는 건 모르는데, 그냥 주로 구진은 전답. 주택 사면 길하다. 이렇게 돼 있어. 전답이나 주택 사면 길하다. 왜? 구렁이가 어디 살아요? 땅에 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답 이런 데 이런 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뱀은. 뱀은 주로 어떤 거냐면, 이건 등사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덩쿠를 타고 올라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뱀이란 뜻이야. 응? 이 등자가 이게 뭐죠? 우리 등나무 할 때 등자 그런 거야? 그러면 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뭐 잡아먹어요? 새도 잡아먹을 거고. 저 제비 잡아먹는 새 있지? 그게 등사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 쓴 거 보면, 뭐, 공포 온대. 기괴한 일. 기괴한 일, 공포 이런 거지. 자, 뱀이 올라가서 제비 새끼를 잡아먹으면 제비 새끼가 어떻게 할까? 엄청 놀라겠지, 그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건 하얀 호랑이야, 백호. 제일 무서운 거, 그지? 제일 무서운 거죠. 어떤 거야? 응? 상문 조객, 뭐 죽음, 그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상문 조객하는데. 뭐 죽음도 있고 뭐 병도 있고 뭐 이런 게 제일 많은 거죠. 백호를 만나면 어떻게 해? 죽어야지. 근데 왜 하필이면 백호인지 아세요? 호랑이가 늙으면 색깔이 어떻게 될까? 호랑이도 늙으면 허해. 진짜로. 그럼 늙은 호랑이가 저기 산에 있는 동물을 잡아먹을까요? 못 잡아먹으니까 어디로 내려와? 인간은 내려와서 사람도 해치고 가축도 해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백호야. 그래서 백호란 말은 혈광사예요. 혈광사. 혈.
광사. 피를 보고 죽는다 이 말이야. 가장 요즘에 나오는 게 교통사고야. 요동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죽어요? 피 보고 죽잖아. 내가 가는데 차가 와서 지금 집까지 이렇게 별거 있어? 그지?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무는 뭐야? 이건 거물 현자에 이게 뭐 무의 무자인데 실제는 뭐냐면 거북이를 뜻해요. 거북이. 거북이야 거북이. 거북이는 어디 살아요? 그렇죠. 물의 신이야. 물의 신이야. 그래서 물의 신. 자, 물은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어둠의 신이지. 어둠. 음지. 그러면 음사. 그치? 음사는 뭐뭐 있을까? 두 가지로 갈려서. 자, 어두운 곳이면 뭐가 잘 일어나죠? 도적이 일어나지. 도적이. 도둑이 들잖아. 도둑이 대낮에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밤이면 밤마다 남녀가 어떤 일을 벌여? 음사를 벌이잖아. 그게 음탕한 거지. 두 가지란 말이야. 크게 말해서. 그죠?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건 어떻게 붙이냐면 요거는 육효에서 붙이는 거니까 육효에서는 어떻게 붙이냐면 자, 여기다 하나 써야 되겠네. 요쪽에다 써야 되겠다. 요 혈광사 지우고요. 요게 갑을 병정 무 기 정신 임계 이렇게 쓰면 돼요. 요 날이야. 날이야 날. 그죠? 갑을이래는 청룡을 붙인다. 응? 병정이래는 주작을 붙인다. 어디에? 그지? 육효니까. 초효에 붙이는 거야. 초효에 붙여서, 그러니까 이제 보실게요.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잖아, 효가. 그럼 초효에 만약, 갑을이면, 하나만 쓸게요. 갑을이면 여기에 청, 주, 구, 사, 백, 현 이렇게 붙고, 응? 갑을 일이면, 그 다음에 병정 일이면, 여기까지만 해 말이죠. 병정 일이면 어떻게 해? 병정이는 주작부터 한다 했으니까 주, 구, 사, 백, 현, 청 이렇게 붙겠죠? 그럼 아시겠지? 응? 무일이면 하나 더. 무일이면 구, 사, 백, 현, 청, 주 이렇게 붙이면 되죠? 이렇게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청주, 구사, 백현 그지? 청주, 구사, 백현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순서대로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뭐 열심히 애울 분은 애우시고 그지? 열심히 애우실 분은 애우시고 이제 요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뭘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그 일이 잘 돼. 내가 시험을 봐서 뭐 합격하는데 봤다. 그런데 새에 청룡까지 붙으면 어떻게 될까? 더욱더 좋은 거고. 그지? 응. 자, 열심히 또 손으로 계산하시니까 해보셔. 잘 모르면 질문하시고. 이게 잘 모른다고? 아, 내가 육효를 쳤어. 그럼 육효가 나왔잖아. 그러면, 뭐, 이를테면, 뭐, 아까처럼 파, 이런 개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죠? 이런 개가 나왔어. 근데 이게, 뭐, 경일날, 경 무슨 날 쳤어. 응? 이 개를. 그러면 이게 일효잖아. 일효에 요게 백호부터 시작하란 말이야. 백. 순서대로 청, 주, 구, 사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야. 네, 경날이면 경날이나 신날이면 백호부터 초효부터 쭉 붙여서 올라가란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날짜에 달려 있는 거지. 그지? 청주구사 백현. 청주구사 백현 이렇게 한 거지. 등사를 안 쓰고 그냥 뱀이니까 사로 했다는 거지. 그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요거까지 해야 이제 육효가 좀 제대로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건 날짜만 가지고 보면 돼. 날짜만 가지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여섯 개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날짜에 그 백자를 붙여가지고. 아니 오늘이 경날이라면 오늘이 만약 오늘이 무슨 날이야? 실제로는 신축일이라면 패코죠. 오늘 정물 친 사람은 누구나 어떤 괴가 나오든지 백현 청주 구사로 올라가는 거지. 백현 청주 구사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붙어가는 거지. 예? 이밀이면 현무부터. 현 청주 구사 백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야. 임이나 계나 똑같이. 예, 예. 과보고 오르고 또 음양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 예, 이거 요거 둘은 똑같고요. 얘만 무기만 갈랐어요. 토만. 예? 좀 갑을은 목이고 병정은 환데 무기는 토인데 얘만 구진 등사로 갈른 거지. 큰 산에는 구렁이가 살고 집 옆에는 뱀이 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임계 날이면 현무부터 시작한다. 일요부터 붙이기를 이제 그렇게 하시면 똑같아. 똑같아. 임계는 똑같지. 아 똑같잖아. 임계 똑같고 경신 똑같고 무기만 다른 거. 무날과 기날만. 임날, 개날 또 똑같이 현무부터 쭉 올라가면 되고 경날이나 신날은 백호부터 올라가면 되고 그런 얘기예요.